양당이 TV 토론과 관련해서 실무협의 체를 구성했다는 것 관련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양당의 TV 토론 실무협의체 구성은 선수가 경기 규칙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조율을 위한 양당 3대3 실무협상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했지만 현재 TV 토론 방송사도 그리고 토론 주제도 양당의 협상으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선수가 경기 규칙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객 전도이고 업을 성설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TV 토론은 방송사나 선관위가 주관하여 토론 규칙과 토론 주제를 정하고 후보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아무리 양당 후보가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대선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TV 토론까지 개입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대선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어제 민주당은 양당 합의로 토론을 개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어불성설이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가 그리고 언론기관만 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꾸고 실무협상단까지 꾸린 것은 양당이 TV토론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약속 대련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것이고 명백한 국민 기반입니다. 주요 방송사에서도 이미 각 당 후보들에게 사자 TV 토론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도 이왕 토론에 나오기로 했으면 정정당당하게 토론 주제와 규칙은 방송사에 맡기고 정책 비전 경쟁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